안녕하세요. 열리는 차 안석훈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기준이고요. 오늘 주요 종목으로 나이키, 버진 갤럭틱 홀딩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뽑았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0.69% 상승한 34,433.8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6% 하락한 14,360.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0.33% 상승한 4,280.7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 등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이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월 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로 나타나면서 1992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고요. 5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2% 감소했고 개인소비지출은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가 소폭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한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또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반면에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는 연말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내년 말까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도 사뭇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지표가 안도감을 보여준 데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524%로 1.5%를 상회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주의 주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오늘 원유와 금 가격은 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32,0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밈스탁도 오늘은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하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1.25% 상승했고 유틸리티가 1.13% 상승했으며 필수 소비재가 0.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는 0.15% 하락하면서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하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가 15.53% 상승한 154.35달러로 마감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보험업체인 링컨 내셔널,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 보험업체인 어넘,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에디슨 인터내셔널, 레스토랑 업체인 나든 레스토런츠, 그리고 위성방송 업체인 DC 네트워크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나이키와 카맥스 등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험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운송 업체인 페덱스가 3.63% 하락한 291.95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의료 분석 및 측정 장비 업체인 워터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 제약 업체인
FB,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결과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 외 종목들은 기존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알파벳만 0.01% 상승했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이 0.22% 하락한 133.11달러로 마감했고요. 오늘 별다른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3% 하락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이슈는 없었고요. 중소기업 대상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디럭스가 동사와 제휴를 통해서 중소사업자 대상의 금융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3.8%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38% 하락했는데요. 영국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이 동사와 구글이 온라인 쇼핑에서 벌어지는 가짜 리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더불어서 프라임데이 실적 기대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유일하게 0.01% 상승했는데요. 아마존닷컴과 함께 영국 규제 당국에서 가짜 리뷰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53% 하락했고요.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가 호주 출판사의 컨텐츠 공급 협상 요청을 동사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에 호주 정부와 동사는 뉴스 컨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3년간 10억 달러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사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사는 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17% 하락했고요. 일본 파나소닉이 2010년 매입했던 3천만 달러 규모의 동사 주식 140만 주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3월 기준의 최근 회계연도에서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36억 달러의 매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거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와 다음 달 21일 비트코인 이벤트에서 만날 것이라고 CN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입니다. 무려 15.53% 급등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96% 증가했고요. EPS가 흑자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매출이 처음으로 120달러를 초과했고 소비자 직접 판매, 그러니까 D2C 판매가 73%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중국 매출도 회복세에 접어들었고요. 실적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페이첵스도 1.28% 상승했고 카맥스도 6.67% 상승했으며 진코솔라도 13.58%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물류운송업체인 페덱스입니다. 3.63% 하락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EPS도 무려 98%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반면에 현재 인력난으로 인해서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BMO 캐피탈이
동사의 이익률 하락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블랙베리도 4.42% 하락했고요. 또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중국의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업체인 쿠오도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미국의 은행주들이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3% 상승했는데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23개 은행주의 주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7월 이후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요. 또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살펴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10.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무난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1% 넘게 상승했고요. 웰스파고는 2.66% 상승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도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여행 업체입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오늘 무려 38.87% 급등 마감했습니다. 55.91달러로 마감했고요. 미 연방항공청이 세계 최초로 유료 탑승객의 우주 비행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정말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재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짜리 이제 티켓이 600장 예약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지난 5월 22일 토요일이죠. 세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 말에 추가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1.74% 상승한 527.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향후 출시 예정인 동사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입자 증가세 역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최근에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58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나든 레스토랑트가 3% 넘게 상승했고 노키아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IB로부터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가 개시된 엔페이지 에너지도 2.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FXI가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China Large Cap ETF이고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테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XBI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이고요. S&P 500에 속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3.82%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ETF로 건화물 운송 계약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BDRY가 3.88% 상승했습니다. 브레이크 웨이브 드라이 벌크 쉬핑 ETF가 정식 명칭이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10%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고요. 주말과 휴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채널K 라이브에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